그러던 1597년 9월 14일.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전라남도 진도의 벽파진에 자리 잡고 있을 무렵, 망을 보던 조선의 군사는 일본 수군이 전라남도 해남군의 어람포에 들어와 있다고 보고합니다. 당시 외선의 규모는요, 총 300여 척이었다고 합니다. 와. 반면 이순신의 수군은요, 뒤늦게 합류한 한 척의 배를 더해서 총, 그럼 몇 척이 되는 거예요? 13척. 이렇게 다 죽어야 합니까?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이순신의 그 고뇌에 찬 고민 속에서 나온 그 전략. 이순신은요, 벽파진에 꾸렸던 진영을 갑자기 해남의 전라우수영으로 옮겼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바로 울며 돌아가는 길목, 울돌목, 울돌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울돌목을 한자로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울면서 돌아간다고요? 네. 정답. 정답. 명량? 정답. 아. 네, 그래서 명량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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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형적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명장면이죠.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아, 와, 진짜.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이 명령은, 그래, 나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이순신 자신의 다짐이기도 했죠. 와. 수를 알 수 없는 많은 적선이 곧장 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대규모의 외선이 명량 해협으로 밀려오고 있는 상황. 133대 13의 싸움. 이순신은 즉각 명령을 내립니다. 전군 출정하라. 전군 출정하라! 모두 출정이다! 엄청난 규모의 외선을 마주한 채 선두로 이순신의 배는 치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뒤를 돌아본 이순신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분노합니다. 어? 이게 왜였을까요? 어? 다른 배들이 뒤로 가고 있습니다요! 어? 이순신을 뒤따라야 할 이 아군의 배들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와, 무서워서. 네. 와. 이순신의 대장선과 그 뒤를 따르는 12척의 배들은 어느새 약 400m 넘게 떨어져 있는 상황. 아유. 자, 이때는요, 7천량 해전에서 엄청난 참패를 겪은 지 이제 겨우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무렵이었습니다. 전력에서도 기세에서도 이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진퇴양난이다, 어떡하지? 맞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놓인 이순신. 결국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홀로 싸우는 겁니다. 와, 아니 이거는 아이. 당장 최유기를 세워야 합니다. 기사만 등지고 싸운들 얼마 버티지 못할 겁니다. 포탄을 조란탄으로 바꾸라. 자, 그렇게 한 시간가량을 이순신의 이 대장선 한 척이 133척과 싸웁니다. 이순신은 전장에서 외치고 또 외칩니다. 동요하지 마라. 적선이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 배에 올라타지 못한다. 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되 절대 동요치 말라. 이순신은 대장선 가까이 달라붙은 일본 함선을 떼어내기 위해 이 화포를 아래로 내리고 이 조준 사격을 명령합니다. 부서져 가라앉는 일본 함대 뒤로 새로운 배들이 몰려들었고요. 이순신의 대장선에 타고 있는 조선의 병사들은 또 활을 쏘아냈습니다. 그러다 기어코 이순신의 대장선을 기어오르는 일본 병사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긴 낫으로 내려 찍습니다. 정말 이 상황 한 시간 동안 이런 모습들이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시간을 싸운다. 10분도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홀로 고군분투하는 이 이순신의 대장선을 보면서도 후방의 조선 배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어떻게 하지? 안 와. 이순신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당장 처형할 일이지만 형세가 급하니 우선 공을 세울 기회를 주겠다. 이 말을 듣고서야 그제야 겨우 두 대의 배가 대장선으로 접근해 옵니다. 그걸 본 다른 배들이 드디어 합세를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 조선 수군이 모두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렇죠? 많이 나죠. 구름대처럼 몰려든 일본 함선에 맞선 건 13척의 배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오후 1시가 다가온 무렵 전투의 흐름이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 흐름이요? 네. 물살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명량 해협의 물살은 하루에 4번, 약 6시간마다 방향이 바뀌는데요. 물살이 워낙 세가지고 한번 바뀌어 흐르기 시작하면 이걸 거스른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와, 타이밍이 참. 결국 일본군 배가 드디어 역류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물살이 바뀌면서. 바뀌면서. 그렇죠. 조선 수군의 반대 방향으로 밀려난 일본 함대들은요, 조선의 판옥선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럼 조선의 판옥선은 어땠을까요? 일본 수군을 향해 진격하기 좋은 물살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순신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황하는 일본 수군에게 한층 더 강하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 이순신의 군대는 기적적인 승리를 이뤄내면서 끝내 왜군을 막아냅니다. 이게 그 유명한
명량해전. 명량해전입니다. 네. 와. 바로 이 명량해전을 마치고 한 달여 뒤. 바로 이 편지를 받게 됩니다. 어, 편지 누 선조? 자,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뭐죠? 오, 어렵네. 서러울 통 울고. 통곡? 네. 통곡? 통곡. 소리 높여 슬피 운다는 뜻입니다. 아, 통곡. 이순신은 이 두 글자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아산 본가에 있던 셋째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순신의 셋째 아들이 갑자기 죽은 이유 뭔지 아세요? 왜요? 모르겠어요. 명량에서의 그 패배를 복수하기 위한 일본군의 습격 때문이었습니다. 명량에서 지고 분풀이를 하러 이순신의 가족이 있는 아산, 이 지역을 습격한 겁니다. 아, 오. 아, 이거는 말로, 단어로도 없다고 하잖아요. 자식을 잃은 건.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아, 상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못 살라요. 네, 못 산다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요.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이제 본인의 가족들이 해를 입는 상황은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감당하기 힘든 비극을 아버지 이순신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앙화가 내 몸에 미친 것이냐. 너를 따라 함께 죽어 지하에서 같이 지내고 같이 울고 싶건만 내 마음은 이미 죽고 형상만 남아있어 울부짖을 뿐이다. 이쯤 되면 이순신은 그냥 나는 이미 죽은 몸이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살아있을 뿐이다. 아, 그럼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선의 영웅 이순신은 장수로서 나라와 백성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셋째 아들은 지켜주지 못한 겁니다. 아들의 죽음에도 이순신은 죽은 아들의 시신을 보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에? 왜? 전쟁 중이었으니까요. 어. 인간 이순신은 또 한 번 죽음을 언급할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했습니다. 내일이 막내 아들의 부음을 들은 지 꼭 4일째 되는 날인데 마음 놓고 울지도 못했다. 전쟁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 이순신 뿐이겠습니까? 지금 전쟁이잖아요. 그죠? 이순신은 부하들 앞에서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아직 전시 상황인데다가 조선 수군을 이끄는 지휘관으로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던 겁니다.